메밀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 여록 전승이 1450년 메밀술 목맥주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메밀을 물에 3-4일간 담갔다가 깨끗이 씻어 푹 모르게 찌고 차게 식혀서 평소에 술 담근 방법대로 누룩가루와 섞어 방망이 모양의 떡을 만들어 다시 곱게 찌는다. 항아리에 넣고 섞기를 기다려 수소 스타일로 풀을 쑤어 누룩처럼 만들어 담는다. 네, 조리법입니다. 1. 메밀을 물에 3-4일간 불려 깨끗이 씻어 푹 무르게 쪄서 차게 식힌다. 2. 1인 메밀떡에 누룩가루를 섞어 방망이 모양의 떡을 빚어 다시 곱게 찢는다. 3. 찌은 떡을 항아리에 넣고 삭힌다. 5. 수소 쌀로 풀을 쑤어 누룩처럼 만들어 사의 항아리에 같이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